6%, 9%, 15%!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 각양각색 증권 정보! 함께한다 1대1 온! 네, 방산주가 한 번씩 이렇게 좀 올라줄 때가 있던데요. 지금 또 지금 그 시기인가요? 여쭤보고 싶습니다. 무기 관련해서 지금 K 뭐 방산 이쪽이 수주가 소식이 좋네요. 계속 들려오던데요. 네, 뭐 일단 작년부터 계속 꾸준히 들려왔던 이제 수주 소식이 네, 있고요. 네. 뭐 특히 이제 뭐 LIG 넥슨 이런 거 보면 계속 꾸준히 이제 수주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결국엔 최근에 보면 이번에도 이제 아랍에미리트랑 계약을 체결한 걸 보면 네. 탄도탄 요격 미사일 체계인 천궁2를 뭐 수출했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단순히 미사일을 수출한 게 아니라 미사일을 운영하는 시스템까지 같이 수출을 한 거기 때문에 네. 관련 기업이 뭐 LIG 넥스원, 하나 시스템이 이제 보통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고요. 네. 그리고 하나 디펜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발사대라든지 이런 기계적인 장치 이런 것들을 수출하는 데인데 이런 같이 엮여서 이제 4조 원 정도의 수출을 지금 해냈기 때문에 네. 관련 기업들이 오늘 이제 주가가 확 떴다가 사실은 이제 뭐 뉴스가 나오니까 이익 실현을 네. 하는 쪽 때문에 좀 많이 빠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은봉이 좀 나왔지만 뭐 중장기적으로 좀 괜찮지 않겠나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북한 미사일 시험 이런 것들 때문에 방산주에 대한 관심이 급등하지만 사실은 이제는 제가 여기 증권가에 한 15년 넘게 있었는데 예전에는 미사일 쏘면은 뭐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었죠. 네, 네. 전쟁 관련주라고 맞아요. 해가지고. 근데 그런 종목도 요즘에 굉장히 약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 시간 정도 움직이다 많은데 그런 것들은 이제 그다 그렇게 관련 그런 쪽으로 관련된 방산주들은 생각보다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오히려 이제 그 좀 대기업군이라든지 아니면 꾸준히 수출하는 기업들 이런 수출 이력이 있는 기업들이 주가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달 이제 하나 디펜스 같은 경우가 호주와 또 K9 자주포 계약을 또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요. 네. K9 자주포가 생각보다 전 세계적으로 좀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 북구 유럽에서도 지금 뭐 계약을 체결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일단 이렇게 보면 이제 K9에 대한 그 뭐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전 세계적으로 인정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추후에 이제 호주 쪽에는 이제 장갑차라든지 특히 또 이집트에는 K9 자주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수출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이제 방산 업체들이 지금 수출 비중이 한 5에서 10%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게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지금 또 이 중동 쪽이 보면 그러니까 무기 수입 시장에서 한 35%를 차지하고 있는데 무기는 많이 사는데 사실은 전력화는 잘 안 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긴 한데 네. 이런 것들 그래도 이제 무기를 워낙 많이 구입을 하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서 뭐 중동의 아랍에미리트 중동 국가들이 네. 많이 네.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쪽 시장에 대한 우리나라 진출은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그런 뭐 기업들도 보니까 실적도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방산 관련주들 그러면 당연히 좀 지켜봐야 될 텐데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뭐 일반적으로 풍산같이 이제 뭐 그 안에 들어가는 구리라든지 탄피 이런 거 들어가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신사업 이런 것들이 좀 없어서 지금 뭐 구리 가격에만 연동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빅텍이라든지 뭐 퍼스텍 이런 종목들은 좀 개별적인 흐름이라 든지 아니면 뭐 미사일 발사 이런 것들 움직이는데 저는 좀 그거보다는 첨단 무기 관련된 방산 기업이 오히려 좀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 중에 이제 뭐 K9 자주포라든지 천궁 뭐 그다음에 전투기 국산 전투기 개발한 KF-21 이런 것들이 향후에는 아마 효자 먹거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이제 무기에 대한 관심이 이제 국제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뭐 선진국에 수출하기보다는 대부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정도 수준 이하로 수출을 그렇죠. 많이 하죠. 네, 네, 많이 네. 하기 때문에 특히 동남아시아라든지 중동, 그다음에 북유럽 일부 지역과 호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쪽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틈새 시장을 노리고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나 미국 중심에서 보다는 좀 가성비가 좋고 뭐 그다음에 오히려 조금 더 실용성이 있는 네, 그런 무기들 네. 위주로 좀 판매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현재 좀 수출 비중은 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낮지만 이제 이게 5에서 10%가 사실은 한 30%까지 올라가면 또 실적에는 엄청나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관련 기업들은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물론 이제 그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연평도에서도 한번 쓴 적이 있지만 네.
사실은 이제 성능 자체가 검증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선진국 이미지 요즘에 이제 국내 대한민국 외에서는 선진국으로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좋은 영향을 앞으로 미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관련 종목 좀 기술적인 분석도 좀 해봐야겠습니다. 뭐 LIG 넥스원 등등 좀 볼까요? 네. 예, 일단은 LIG 넥스원의 이제 가장 천국의 이제 어떤 미사일 개발, 이 회사를 투자하기 좀 답답한 건 뭐냐면 공시가 나와도 이게 사실은 뭐 이게 비밀인 경우가 많아가지고 제대로 자세히 안 나오죠. 네. 그러니까 뭐 수출을 했다 정도만 나오는 그런 형태가 있어 좀 답답하긴 하지만 네. 뭐 주로 이제 미사일 수출 관련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리고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우주 관련주로도 많이 엮여 있는 뭐 종목인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 무기체계 운영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개발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또 이제 하나 그룹에 있는데 예전에 이제 이게 삼성 테크인에서 하나로 이전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한화 그룹에서 이제 그 방산을 다 관리하고 있는데 이 안에 뭐 자회사로 하나 디펜스라는 회사가 있고요. 네. 그 회사에서 이번에 이제 수출을 했고 또 뭐 K9 자주포라든지 이런 것들도 장갑차도 개발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항공 엔진이라든지 이런 것도 개발하는 회사라 이 회사도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한국 항공우주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대표적이죠. 예, 대표적으로 네. 이제 뭐 그 전투기 관련된 가장 큰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주가 흐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최근에 조금 상승 분위기를 타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가장 좀 주목하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 뭐 대부분 요 종목들 말씀드린 종목들은 뭐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또 그중에서 이제 LIG 넥스원이 좀 탁월한 그 주가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일단은 지금 오늘 시장이 좀 많이 시장에서 하락이 나오는 이유는 하락 뭐 시장 자체가 하락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뭐 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럼 이 다음에 더 큰 계약이 나오겠냐. 뭐 이런 뭐 약간 이익 실현의 개념 그렇군요. 이런 것들이 좀 네. 반영됐다라고 보는데 중장기적으로 좀 그나마 좀 봐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하는 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하나 디펜스의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모회사고 그리고 이제 하나 시스템의 지분도 48.9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나의 방산에 어떻게 보면은 좀 지주사 역할 이제 그렇군요. 큰 역할을 네. 하고 있는 회사고 그래서 지금 이번 계약에서도 이제 발사대 디펜스 쪽으로 해서 3,894억 규모의 이제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그 외에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항공기 엔진이라든지 특히 이제 민수용이라든지 군수용으로 다 쓰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항공기 엔진 쪽, 그다음에 가스 터빈 엔진, 그다음에 자주포, 그다음에 장갑차 이런 것들의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포트폴리오가 괜찮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우주항공산업이랑도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 시스템과 더불어서 이런 쪽도 같이 앞으로 이제 우주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또 좋아질 수 있고 그다음에 실적도 계속 꾸준히 좋아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이 회사는 지금 차트 한번 잠깐만 보여주시면 네. 주가가 되게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사실은 작년 10월 이후에 빠졌던 게 다시 제자리에 좀 넘어서 돌아오는 네. 지금 주봉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아직까지 신고가를 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한번 빠졌던 거 제자리 돌려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뭐 이제부터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한 5만 3천 원 부근 정도면 뭐 지금 정도 가격 네. 빠지면 빠질수록 더 좋겠지만 뭐 좀 싸게 사셔서 네. 목표가는 한 6만 5천 원까지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한 4만 8천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관의 수급 또한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입니다. 매매 전략까지 정리해드렸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머선일이고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의 이권희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